반갑습니다. 주식계 희망전도사 부의화신입니다. 자, 오늘은 뭐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비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슈가 뭐냐면은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사람인데,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슈가 있는 건 차트만 봐도 대충 압니다. 차트만 봐도 아, 이 종목은 이슈가 있구나. 근데 이 이슈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 이슈가 이 강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매수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슈나 이런 걸 보는 거지, 뭐 이 이슈로 해서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는 저하고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제 단기나 단타를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단기 단타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자비스를 봤을 때 어떻게 될까? 자비스는 전체적으로 움직임 봤을 때 저는 예측하건대 자비스는 상승이 맞습니다. 상승이고 3,000원짜리를 뚫을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이 단기 파동에서 3,000원짜리 이상 갈 거다. 그러나 언제 갈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언제 갈 거냐? 저는 1, 2주 안에는 무조건 3,000원짜리 이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2,950원인데 저는 최소 3,100원 이상은 간다. 3,100원 이상을 간다. 3,100원, 3,200원 이래 간다. 근데 이제 길게 놓고 본다면 뭐 한 달, 두 달을 놓고 본다면 더 많이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한 달, 두 달을 놓고 본다면은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나는 3,500원, 4,000원짜리를 간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주가가 지금 만약 이 자리에 있다. 그럼 이렇게 주가는 올라가지 않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항상 상승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에서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상승했다.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눌렸다 상승했다 가는데,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상승하는 요 구간에 지금 요게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보는 거. 요 구간에 와 있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짧은 기간 안에. 자, 주식에서 지금 가장 자비스란 종목을 잘 산 사람은 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이고, 아직도 이 종목을 여기서 자비스란 종목을 9월 29일 날 매수한 사람이 10월 6일 날 3,300엔을 팔았는 게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매수를 잘했고 매도도 잘했다. 왜? 가장 짧은 시간에 잘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사서 딱 한 번을 매도했는데, 과연 요날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사람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있다. 언제 샀을 때? 이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단타를 매매했는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바깥에서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 단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서 사는 사람이 계속 기다려봐야 이까지 들고 왔겠냐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요 자리에 여기서 아마 다 매도를 했을 겁니다. 이까지는 들고 못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단기 단타를 치는데, 단기 단타를 이제 저는 짧게 보면서 생각하는데, 이 종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차트를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공략을 하느냐. 이 차트는 일단 두 가지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상승하는 움직임에 지금 이 상승 자리에 있다 생각하고, 아직 눌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눌림이 시작하지 않을 거다 생각해요. 눌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이고, 눌림이 올지 안 올지 모르고 눌림이 고점 자리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지금 이 가격대는 2,900원이 여기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 70% 정도가 되지 않을까, 70% 80% 정도고, 여기서 한 20, 30% 좀 더 상승을 하면은 그때 눌림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분석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첫 번째 이걸 어떻게 이 차트를 보고, 짧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6개월씩 막 3개월씩 들고 가요 이렇게 아니라, 저는 요 구간만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 구간만 보고 어떻게 단타를 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면,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캔들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캔들 가지고 양봉 음봉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봉이 나오고 양봉 두 개가 나왔다. 맞죠? 그죠?
장대양봉, 음봉 똑같죠. 그리고 짧은 양봉 뭐 그 다음은 뭐다? 요 장대양봉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는 이렇게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요 기준 본 캔들을 요렇게 위로 꺾고, 이 끊는 기준은 요렇게 꺾거든요. 그럼 요 각도 대략적으로 요 위에 요 캔들 또 요런 식으로 꺾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끊는데 요 기준이 뭐냐면 본 기준으로 요렇게 끊는 거죠. 그럼 요 각도가 기준이 한 90도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대략적인 거요. 그럼 요게 프로테지가 몇 프로냐면 이 기준에 있는 프로테지가 보통 한 17% 20% 정도, 17% 정도 되는데 여기 요 캔들 또 한 17% 정도 나오거든요. 15, 17. 그럼 다음에도 15, 17 요까지 나온다. 뭐 요렇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매수하는 자리는 다음에는 요 금액대가 매수. 그죠? 이 캔들로 봤을 때는 요 금액대 근처에 왔을 때가 매수라는 거죠. 짧게 본다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겠죠. 매수. 요 박스권을 이탈하면 매도가 되는 거예요. 손절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지. 왜? 나는 봤을 때 요렇게 봤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이 단기간에 요 박스권이다 생각하고,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거든요. 박스권 안에서 밑에 있을 때 매수하고, 위에 있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저점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가 딱 요 라인에 닿였기 때문에 어제는 요 라인에 닿았을 때 2800원 자리가 딱 매수 자리가 됐겠죠. 저점 매수 자리가 요 자리가. 그럼 오늘 2800원 자리 만약에 내일 요 금액대 박스권에서 매수를 했는데 2800원대가 이탈한다면 이 움직임으로 가지 않는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무슨 말? 요렇게 보면서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고, 요게 짧게 공략하는 건 요렇게 공략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공략하는 게 뭐가 있냐면, 또 다르게 공략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는 게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박스권 요 캔들의, 그러니까 양봉의 음봉이잖아요. 양봉의 음봉 기준으로 놓고 공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음봉 밑에 라인이 매수 자리예요. 여기서 음봉 기준으로 요 밑에 자리가 매수. 여기서 음봉 기준으로 요 밑에 자리가 매수. 그리고 그 다음번에 다음에 나오는 자리가 여기서 여기 음봉 자리가 예측을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모양이 나온다면.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할 때 요까지 봉이 캔들이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럼 요 자리가, 여기가 매수다. 요 자리고, 여기도 매수고. 손절 라인이. 요런 모양을 보고 공략하는 거죠. 요런 모양을 보고. 요렇게 보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략하는 방법인데,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틀린데, 그 손절이나 이런 걸 정하는, 어떻게 정하고 뭐 이런 그게 다 있다. 근데, 오늘 간단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해되실라나 모르겠다. 이해가 될라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날, 둘째 날까지가 공략하는 거. 셋째 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봉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를 공략하기 때문에 이 양봉이 언제 요 가격대 위에, 요 가격 3,000원대에서 시작을 할지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앞전처럼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라 모르겠는데, 여기서 요 구간이 보면 거의 맞추거든요. 요 구간에서 합 5%대로 이렇게 맞춘단 말이에요. 이게 5%대로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그럼 5% 위에서 상승을 했을 땐 이 양봉이랑 가장 비슷한 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공략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요 캔들이 여기서 요 그러면 매수 가격이 3,000원대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 짧게 매수한다면. 갭으로 떴을 때 저 자리가 매수 자리고, 빠지면은 손절이 되겠죠. 왜?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를 했을 때는 3,300원 자리 정도 될 거고. 그 이유가 이제 요 위에서 양봉 정도가 되니까. 그 좀 안전하게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판단은 스스로 좀 알아서 하십시오. 요렇게 이제 짧게 해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놓고 그 다음 날 봤을 때 이제 갭 상승을 하든 아니면 출발을 어느 지점 출발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고 손절을 어떻게 정해야 되고 만약에 출발을 여기서 시작한다. 아 그러면 지금처럼 지금의 모습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 만약에 양봉이다, 뭐 음봉이다, 음봉하고 이런 게 따라 다 틀린다는 거예요. 정하는 게.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고 손절 라인하고 이런 걸 다 정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종목 그냥 이 종목이 좋습니다. 뭐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냥 매수하세요.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전략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절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 겹치는 구간이 많다는 거죠. 그럼 이걸 모든 걸 다 했을 때 언제가 이탈되면 안 되느냐? 언제 구간 이탈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2700은 2800원 자리가 내려오면 안 된다. 한 2700원 요 자리가 내려오면 안 된다. 종가에 요 밑에 가격이 내려오면은 조금 이탈을 해야 그 요 가격 요 박스권 밑으로 빠져버린다면 주가가 그러면은 조금 위험도가 있다. 손절을 할 저기서 딱 저 가격에 요 가격에 만약에 주가가 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도박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진짜 꼬리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꼬리가 꼬리 단기 급락으로 인한 꼬리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지. 하락으로 돌아서거나 꼬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 자리가 요 가격대라는 거죠. 요 가격대. 요 가격대는 꼬리가 될지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설지. 그러니까 도박을 하려면 여기 이 가격대에 도박을 하는 거고 50대 50이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든 근데 등락품 만약에 여기서 꼬리를 달고 올라갔다 그럼 단기적으로 하루 만에 뭐 그날에 한 10%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날 하루 이틀 만에 10% 20%씩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손절은 최소한 2-3%고 손절은 한 3% 4%대고 꼴을 뭐 그런 계산을 조금 하시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 자비스를 봤을 때 다음 주에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진다. 등락폭을 심하기 때문에 7천 뭐 하여튼 관심을 좀 가질 만하다. 한 1, 2주 정도 보고 저는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뭐 끝났다 이게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짧게 봤을 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봤을 때 이거는 지금 상승 추세 상승이 가장 힘 좋은 지금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힘 좋은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등락폭이 가장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등락폭 비록 이게 음봉이었지만 음봉으로 떴지만은 14%라는 이 움직임 등락폭이 생겼다는 거죠. 14%의 등락폭이 생겼다면 단기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최소 몇십 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분봉에서도 보면은 이 분봉인데 1분봉인데 그러니까 3분봉을 보더라도 8일 날인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등락폭이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요. 요 짧은 구간 안에 1%대 등락폭이 생긴다는 거예요. 1, 2%씩 이런 식으로 계속 등락폭이 생겼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잘만 하면 몇 번을 할 수도 있다. 샀다 팔았다를. 그래서 이런 힘 있고 상승하는 움직임 종목에 저는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이 차트를 딱 보고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럼 난 어떤 포지션을 다 취하겠구나. 그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고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냥 뭐 매수 자리 얼마입니다. 상승 얼마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아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이걸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비스란 종목. 감사합니다. 부부가 신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지수가 최근에 완전 급락을 했죠.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했는데 지수가 하락이라서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오른 종목이 지수가 하락했다 해가지고 지수가 하락했다 해가 보통 이제 우량주 같은 것도 10% 20%씩 막 빠졌는데 최근 이제 여기서 막 10%씩 보통 다 10% 20%씩 빠졌거든요. 웬만한 종목들이. 그럼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마이너스 10% 20%씩 가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지수가 행보하고 지수가 하락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종목을 얘기했는데 이거 관심 가지면 얼마나 그때 이제 하락을 했냐는 거지. 지수가 빠지면은 상승하는 종목이 주가 종목에 3000 종목 있으면은 지수가 빠지면 상승하는 종목이 한 500개 정도가 상승하고 나머지 2500개는 하락이에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많이 빠지고 좀 적게 빠지는 거지. 그러면 500개 종목에서 나는 그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맞잖아요. 이 3000개 종목 중에 500개를 골라낼 수 있어야지. 500개를.
그 반대로 얘기하면 주가가 매수해서 마이너스가 뜨면 지수가 나빠서 지금 하락하고 있다. 지금이 눌림장이다. 지금이 매수자이다.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다. 지수 반등하면 다시 수익 난다. 바깥에서 얘기하면 손 실릴 때는 지수 탓이고 수익 날 때는 실력이에요. 맞죠? 지수가 반등해가 3200, 3300 됐을 때는 자기가 실력이냐고. 그때는 왜 지수 탓을 안 하냐는 거지.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다. 왜 이 말을 안 하냐는 거지. 사람들이 보면 정말 웃긴 거 아닌가요?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다 빠진 거다. 종목이 다 괜찮다. 좋은 거 타도 된다. 뭐 들고 있으면 된다. 지수가 올라가면 봐라. 내 실력이 내가 말했지. 그럼 지수가 올라가면 실력 탓이고 지수가 빠지면 지수 탓인가? 빠지면 지수고 오르면 실력이고 이게 말이 안 났다는 거지. 말이 안. 응? 빠지든 오르든 간에 지수가 나쁘면은 수익했는 게 만약에 반등이 나는 10%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수가 나쁘면은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장대양봉이 한 15% 20% 나올 수 있었는데 지수가 낮아서 한 7, 8% 수익률이 좀 적게 생겼다. 이런 거는 충분하게 저는 그거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뭐 지수가 나쁘지 않은데 왜 지수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최근에 자비스가 최근에 지수가 나빠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나요? 네? 왜 빠지면 지수 탓하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하시겠습니다.